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원리스올 비전홀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또 이렇게 30% 또 이렇게 조금 이제 자꾸 이렇게 2단계로 내려간다니까 아마 8월 7, 8달 되면 좀 자유롭게 회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로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이거들 말씀 가지고 아가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 대신에 천국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호칭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뭐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태는 천국의 이 본질과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은 불신자하고는 다르죠. 불신자 때 구원받지 못할 때 그런 가치관, 그런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그러한 체질로 바꾸어져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완전히 다른 삶이죠. 가치관이 다르죠. 불신자 때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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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최고였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을 지배해. 아멘. 그래서 헌금하는 겁니다. 왜 헌금하냐? 헌금 왜 드리냐? 헌금 드리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돈의 종인지 돈을 다스리는지 알수 있어요. 개념이 다 무너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 그 불신자 때 크게 벌벌벌 떨던 그러한 불신자 때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다른 삶을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예배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멘.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을 뽑을 때, 중요한 일을 뽑을 때, 과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뭐, 신앙은 우리가 뭐, 그 중심을 잘 모르잖아요. 드러나는 것이 의심입니다, 의심. 하나님께 예배를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느냐, 얼마나 맡겨준 직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그거 다 쇼하는 거예요. 그거 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알고 사람이 알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 목적인 뭐요?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발생한 일들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성전을 깨끗이 하세요. 성전.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영적 본질을 회복하는 사역 하셨다고. 영적 본질.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마다 늘 영적 본질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영적인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형식적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이 자신이 영적 본질 회복을 빨리 해야 돼요. 자, 영적 사역을 이렇게 회복을 하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로테이션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해요. 성경대로 살려고 그러면 공격한다니까. 공격합니다. 가짜들이 진짜를 공격해요. 예수님 말씀 앞에 공격했지만은 이들은 직소리도 못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또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다양한 이 공격을 받으시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공격, 그 질문에 대해서 언제나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영적 교훈을 주고 있어요.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무슨 말 하든지 그걸 전부 영적 교훈으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영적 교훈. 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누가 무슨 말 할 때 어떤 일이 생겨도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 교훈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이 제목이 뭡니까? 아가페 공동체의 삶이에요. 아가페 공동체의 삶.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아가페, 아가페는 뭐요? 사랑이란 뜻이에요. 아가페는 사랑이란 뜻인데 헬라에 보면요. 이 헬라어는 우리나라 이 표현 단어하고 다르게 세상에서 가장 세밀하게 표현되어지는 언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에는 사랑했을 때 네 가지를 말합니다.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뭐 사랑하면 사랑하나밖에 없지만 여기서 막 이 헬라어에서는 사랑했을 때의 네 단어인데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그래요. 에로스. 헬라말로 에로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네, 혈육 있죠. 가족 간에.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스톨게.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 우정, 우정 간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 희생적 사랑. 다 사랑인데 그 상태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 그렇게 다르게 표현을 되어진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또 이제 스톨게의 사랑으로 양육되고 또 필리아의 사랑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만큼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다른 사랑과의 개념이 뭐요? 아가페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자, 영적으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은 복음적 사랑이에요. 이 복음의 특징은 막힘이 없어요. 복음은 걸림돌이 없어요. 상대방의 모습에 따라 조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I'm okay, you're okay, everybody's okay. 뭐 상관없어. 상대의 행동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심지어 뭐요? 원수까지 사랑해주는 이거 앞에 아가페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간구하는 스데반의 기도,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때리는데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들이 용서를 빕니까? 이건 아가페 사랑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 저주, 가문의 저주 싹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는 이런 아가페 사랑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가페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아가페 공동체의 이 삶이 어떤 것인지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가페 이 공동체를 이루는 서로 살리고 또 불신자도 살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시험입니다 지금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이 율법사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질문하는 이 시험하는 질문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 시대니까 이 조항을 가지고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이 십계명 히브리어 숫자가 613개예요. 율법 1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248개 하라라는 적극적 계명과 하지 마라라고 하는 365개의 이 부정적 이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개념 이 계명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248개의 이 말은 사람의 몸의 지체의 숫자를 말하고 이것은 365일 1년의 수를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613개나 되는 많은 규례들을 다 이들이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다 어떻게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는 어느 것이 최우선순위로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정말 불필요한 논쟁들을 늘 하고 있었어요. 랍비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바리새파에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안에서도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랍비 힐렐이라는 이 대표가 계명 중에 황금률이 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오는 거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주장해서 또 다른 랍비 아키파라는 이 랍비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최고의 계명으로 꼽았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잡았어요. 그만큼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논쟁을 종지부를 찢는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쓰인 사랑 이 단어가 아가페 세이스. 그러니까 아가페에서 나온 단어죠. 특별히 아가페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뜻하는 때는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한없는 뭐요? 말씀 순종에 나타납니다. 말씀 순종.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자발적인 사랑의 이 순종을 우리는 24시 감사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 날 사랑하냐? 그럼 말씀 따라 살아. 말씀에 순종해. 나를 사랑한다 막연한 소리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곧 뭐요? 말씀 순종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가짜예요. 가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잡으세요. 왜 예배하러 옵니까? 얼굴 도장 찍으러 옵니까? 취미 삼아 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옵니까?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예배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왜 예배들이 나옵니까? 장로라서 할 수 없이 나옵니까?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옵니까?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 못 잡는다. 예배를 실패한 사람이 참여만 하고 간다. 의미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본색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말씀 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본문에 나오는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답변하십니다. 쉐마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삶에 체질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신앙 고백적으로 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인용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이 말하는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형식적인 그제 치우쳐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자 손목에 매며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을 구절에 보면 말씀을 손목에 매며 이것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목에 말한 말은 말씀이 너의 삶의 지침이 되라 그 말이지요. 지침이 되라 그렇게 했는데 또 뭐라 했어요?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이마에 말씀 붙이기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생각과 판단을 말씀 기준으로 해라 그 말이지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집 문설주하고 바깥문에 기록해라 라는 말씀은 가정생활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 가정생활의 중심. 이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손목에 매라 하니까 참 우리가 볼 때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긴 가죽줄을 손목에 매요. 이렇게 매요. 그리고 이마에 붙이라니까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말씀에 대한 박스를 이렇게 매요. 이렇게 맨다니까요. 기도할 때 요즘 성지순례 가보면 그래요. 제가 가보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이거 매요. 이래 다니요. 내 말씀 잡고 다닌다. 그 말이 주물 끝매가 달아 그 말입니까? 이마에 딱 매요. 이마에 박스 딱 된 거 딱 매요. 말씀을 이마에 붙이며 생각과 모든 판단을 말씀 기준하라 그러는데 이마에 붙여. 참 똑똑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는 또 바보 등신 같아.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 봐 붙여라.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니까 뭐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참 이상해요. 이 사람 선입견에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을 못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저 중동에 완전히 미운 오리새끼입니다. 무조건 남녀공이 군대 가야 돼요. 살벌합니다. 늘 24시 총괄위생. 그게 뭐 사람 사는 겁니까? 그런 식이에요. 후손들까지 엄청난 저주를 받는데 지금도 못 깨달아. 게스트에 들어가서 600만 명이 죽어도 못 깨달아. 그 사건만 기념하라고 워싱턴에 가면 딱 있어 있는데 왜 이것이 생겼는지는 전혀 몰라. 영적인 거 몰라. 이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해. 참 쉐마의 본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참 추상적인, 너무 추상적이죠.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함께 계신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룬다, 말씀으로 시작돼.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독생자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잡아야 돼, 말씀. 그런데 참 사단은 이걸 알아요. 사단만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녀도 까 뒤집어보면 말씀을 몰라. 말씀이 없어. 빈 껍데기야. 상상 임신이야. 배만 뿔룩 나왔지 생명이 없어. 대부분 놀라울 정도로. 아니 초등학교 6년만 다녀도 동생 1학년 가르치잖아요. 2학년 가르치고 3학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못 가르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참 신기하고 놀랍죠. 사단이 하는 놀라운 전략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역을 할 때의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즐겨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그 다음에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의 누림을, 이 비밀을 모르고 일을 한다. 그게 사단의 묘한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일만 내서 막 뛰던겨. 이런 열심히 해. 뻥이야.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에너지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자빠지죠. 힘이 없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힘을 먼저 얻으시 바랍니다. 먼저 은혜 받아라 이 말이요. 먼저 말씀의 힘을 얻으라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하든지 현장을 가든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영적으로 그 순서가 바뀌니까 뭐요? 갈팡질팡합니다. 막 그냥 한여름 날씨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꼴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요? 인본주의 서지요. 말씀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지 생각이라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방법으로 서야 살아남지. 그건 인본주의 섭니다. 인본주의 선다고. 그러니까 응답받는 삶과는 갈수록 점점 멀어지죠. 그 체질화 돼가지고 그 수십 년 동안 체질이 돼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24시 되기 바랍니다. 이게 24시대에 돼. 그래야 변질이 안 돼. 그래야 셈이 계속 솟아나. 지루하지 않아. 뭐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 빠지고 그런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24시 소통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사역하는데 힘이 있어. 간증이 있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 있어. 나의 찬송일세. 힘의 근원. 그렇게 되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25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재미로 신앙에서 하는 거지. 이런 재미로. 오늘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237 빛을 비출 수 있는 권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실패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것도 목사 가까이 있으면서 실패하는 사람 참 안타깝죠. 진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떻게 실패를 할 수 있습니까? 왜 교회 다니면 실패합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까? 더 축복을 받아야지. 아멘. 더 축복받고 더 활성화되고 더 역사가 일어나고 더 간증이 일어나고 더 증거를 보여줘야지. 복음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보지 못하고 엉뚱한 서론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복음을 놓치고
계속 엉뚱한 짓만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노예, 포로, 속국. 세상에 노예, 포로, 속국 망하는 거요. 평생을 그렇게. 한마디로 전부 다, 전부 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에서 못 벗어나. 못 벗어나. 창세기 6장 물질에서 못 벗어나. 창세기 11장 내 성공, 내 이름 내는 거, 이게 못 벗어나. 계속 눈이 멀어 있어. 지금 이 순간 영계 모든 성도는 복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다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되시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부를 때마다 허감은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그리스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은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적 방향을 맞추면요, 내 능력, 내 수준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충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이 나왔어요. 이 두려움을 주는 사단 때문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실력 발휘를 못해요. 여러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적 능력을 줬는데 사단이 또 줘요. 두려움, 불안, 불신앙.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이런 세상 살리는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 사랑입니다. 39절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표현이 곧 뭐라? 이웃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한다. 그 막연한 말. 이 이웃 사랑,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화되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 사랑 확증이에요. 그 바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 저주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이 12가지 문제가 완벽하게 다 사라져 버렸다. 12가지 모르면 새 가족 부에 가서 빨리 들으세요. 12가지 문제. 아멘. 그러니까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 곧 우리 이웃에게 그렇게 전해줘야 돼요. 어제 통진에서, 김포 통진에서 우리 237 트리 라운지 다민족 그 지역 통진만 3천 명이 살고 있고 김포 전체 2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 플랫폼을 세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다민족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이 헌신해서 그것도 10년 전부터 캠프 계속 나갔었어요. 땀 흘림과 수고로 인해서 온 결과가 이제 이 플랫폼이 세워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갚아야 되겠는데 갚는 방법이 생명 구원을 위한 전도, 선교예요.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보 덩신들이라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기 돈이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헌신한 줄 아세요?
서도 수도 모자라는 게 돈이에요. 그렇게 헌신해서 알지도 못하는 다민족,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런 사람에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라운지를 세우는데 헌신했다. 이게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한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 너 자신같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 말은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나 자신을,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무진장 미워해요. 증오합니다. 자기 자신을. 왜? 과거의 그 잘못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잘못한 그 수치심 때문에 눌려가지고 자기를 막 미워해요. 자기를 막 증오해요. 죄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안 보여서 예수 왜 믿습니까? 죄사함 받으려고. 아멘. 그걸 거기서 자유케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그거 꽉 잡혀있다. 그럼 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는 거지. 예수 아는 거지 믿는 겁니까?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 아는 건 귀신도 더 잘 알아요. 불신자도 더 잘 안다고. 예수 믿으면 뭐 구원 받는다며.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안 믿어요. 알기는 알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감정 속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자기를 미워하는데 뭐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누굴 인정하냐고요.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너 참 사랑스러워. 너 멋있어.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아멘.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언약 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참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기준에서 나를 보지 마세요. 세상 기준에 보면 정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내 꼬라지는 왜 이러냐, 내 능력은 왜 이러냐, 하나님 좀 주려면 확실히 좀 주시지. 불평 원망밖에 안 나와요. 다 주셨는데. 하나님 다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주셨잖아요. 다 대태리 타이 다 끝내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제안해버려. 복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너무 감사하,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가 깨닫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랐구나. 아멘입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보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할라라. 이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의 모습.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당신 참 멋있어. 에이, 비꼬지 마. 자기가 자기 인정하니까 남이 인정해 줘도 인정 안 해. 이런 덩신 병신 쪼다 달죠.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밝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적용하세요. 여기서 아멘만 하지 말고 좀 적용 좀 해보시라고. 워낙 체질이 수십 년 동안 열등어지 비호 찌들려가지고 인정을 안 해 자기를. 이런 사람은요 상당히 겁나요. 조심스러워요. 조금만 그대로면 상처받아. 자기를 인정 안 하는 사람 열등어지 찌들려가지고 체면 눈치만 살살살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해. 눈동자가 떨어 불안해가지고 사람 앞에 서면 불안해가 자기 자신 인정 안 하니까. 여러분은요 어떤 존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 이건 예배당이요. 이건 허물어도 돼요. 이 몸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래서 몸이 성전인데 이 몸을 성전을요 너무 혹하게 이렇게 살면 간접 자살이라 그래요. 칼빈이 그랬어요. 몸을 너무 막 그 무리하게 쓰면 너 지금 간접 자살하는 거다. 몸을 관리를 잘해야 돼. 먹고 싶다고 막 디리모가 맨날 식식거리고 그렇게 체중계 달 때마다 열받지 마시고 먹는 걸 조정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절제의 마음을 주소서. 절제. 그럼 그 기도하면 돼요. 그 절제하는 것도 그것도 신앙이에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 몸이 성전인데 맨날 아파가지고 맨날 약해가지고 맨날 이 몸 약한 사람 특징이 부정적입니다. 아프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모든 게 자신이 없어요. 뭐 새로운 걸 하려면 겁냅니다. 소심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재창조된 존재예요. 재창조. 자꾸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적용해서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사단이 장악하기 때문에 전부 기죽입니다. 기죽이요. 세상의 시스템이 그래요. 세상의 모든 기준이 자꾸 자기를 비하시키는 쪽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복음으로 먼저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성 어스틴이 그랬어요. 지구상에 나 혼자 나 혼자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했을 것이다. 그 정도요. 나 혼자 있어도 구원 서정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자기를 본자는 복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고 체험하고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 안에서 강대국을 보는, 복음 안에서 세계화를 보는 선교를 깨닫게 돼요. 우리 정무지 선교사님 오늘도 또 톡이 왔어요. 이스라엘의 전도학교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도학교 열린 것을 쫙 줌으로 전도학교 하는 모습을 쫙 참여한 사진들 쫙 올려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전도학교 처음 열렸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선교사는 못 말립니다. 저 파키스탄, 저 인도 못 가니까 줌 가지고 다 전도학교 신학교 다 해요. 그래 기도할 수밖에 없어. 절대 기도해. 이스라엘에 지금 전도학교가 열렸는데 그렇게 세계화가 됩니다. 내 문제 내 문제. 그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이 열려 복음을 깨달으니까 세계가 눈 세계화. 237 나라 5천 종족. 이 복음 말하는 시혜적 사명 이것을 이거 앞에서 계속
썩어요 뭐요. 내 수능이 내 수능 내 행동 상관없어. 아멘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겁니다.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 복음 못 누립니다. 복음 못 누리게 돼.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졌어. 이제 영육관이 쉐임으로고 인생 작품 만드시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두 까기란 말이 있어요. 모두 까기는 호두 까기 인형에서 나온 말인데 요즘 새로는 신조어입니다. 모든 것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 까기. 그래서 모든 의견을 까거나 모든 사람을 까거나 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까기라는 말이 나와요. 특별히 정치권 보세요. 모두 까기 성향이 그야말로 많이 보이잖아요. 자기 이념과 다르면 의견이 다르면 막 모두 까깁니다. 내용 상관없이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깝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가르지 않고 그냥 말 모두 까기 하는 독설적 사람을 이 독설적인 사람을 모두 까기 인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두 까기 스타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 매사에 부정적인 부신앙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 이런 스타일은요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까기가 아니에요. 모두 품기 스타일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품기. 이게 복음이에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모두가 사는 영적 선택을 해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아가페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 속에서 아가페 사랑을 그렇게 전가하면서 생명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심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하는 우리 예원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